부부의 집이 손님들로 가득 찼습니다. 오늘 제일 바쁜 사람은 이 집의 안주인 명희 씨. 새벽부터 일어나 이 음식들을 다 장만했다는데요. 오늘 무슨 날이에요? 오늘 벌초요. 우리 조상님들 벌초, 벌초하는 날이에요. 1년에 한 번씩 추석 밑에 뭐 아무 가정이나 다 벌초를 하니까 모여가지고 이래 해. 그리고 어제 새벽에 한 12시 넘어가 좀 아들이 왔더라고. 맏며느리답게 손도 크고 털털한 성격 그대로 음식도 투박하게 담아냅니다. 근데 이렇게 다 손으로 계시는데요? 응, 손으로 해야지. 나는 이제 우리 둘째 아들. 요 우리 동생이고. 아. 동생이고. 여는 재종 질부고. 자, 들어가시게나. 두 아들 중 이번엔 둘째 아들만 벌초에 참석을 했다는데요. 잘 도와줘. 저거는 여자 같아. 어려서부터 바쁜 엄마를 도와 살림을 돕던 아들은 늘 그렇듯 오늘도 먼저 나서 엄마를 거둡니다. 번거로우니 밖에서 먹자는데도 기어이 한 상을 차려낸 명희 씨. 아이고, 오늘 고생했어. 그래도 날이 이만큼 도와줬네. 응? 그지? 음식 안 해라고 수고했네. 웬일이야? 어? 칭찬하다 하고. 하여튼 우리 아들면은 하는 솜씨가 있어가지고. 아유, 이건 누가 못해. 어떻게 알았어요? 좀 재발라 그렇지 내가. 평생 동안 밥만 했는데 이것도 뭐 하고 이랬겨. 그러게. 난 뭐 해도. 그래 하면서 서가지. 지금은 농담까지 주고받지만 사실 이들 가족에겐 애틋하고 짠한 사연이 있다는데요. 물렁사하고 버릇 싸우는 건 내가 못 들었어. 물렁사하고 사이도 오시고 뭐. 너희 현인의 목소리 좀 커가지고 좀 누가 들으면 좀 오해할까 그거는 있지만 당신은 좋으신 분이. 우리 형님하고 우리 형수님은 말이 현수고 형님이지만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덕분이요 나한테는. 우리가 형제가 사남매라도 부모님을 일찍 여의 가지고 흩어져 생활했어요. 흩어져 생활해 가지고 우리 형님 고생 많이 하셨어요. 우리 형님은 어린 나이에 동네 이 동네 저 동네 다니시면서 남의 집 댕기면서 고생 많이 했어. 그래. 그 생각하면 눈물 나네. 옛날 생각하면 참 눈물이 난단 말이 말이야. 뿔뿔이 흩어졌던 형제들을 다시 모이게 한 것도 이들 부부였답니다. 집안에서는 우리 형님이 어른 아닌겨. 우리 뭐 동생들 장계 보내고 시집 보내고 고생 많으셨어요. 내가 그 보답을 모아가면서 이래 지금까지 이래 살고 있지만 뭐 그렇다고 알면 돼. 알면 돼. 저는 뭐 아버지 보면 그냥 짠한 생각보다 그냥 짠해요. 내가 옛날 말 얘기하면 그냥 통도 울리고 그냥 그래요. 그냥 마음이 아프다. 그러니까 형이랑 저랑 뭐 사춘기도 별로 없었던 것 같아. 사춘기 없는 건 두 가지잖아요. 엄마 아버지가 무섭던 거 아니면 엄마 아버지가 마음이 아프다. 두 가지. 저는 후자거든요. 시련은 그렇게 가족들을 더 단단하게 하나로 만들었습니다.